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꽁꽁튜브. 안녕하세요, 꽁아. 오랜만에 리본 만들기로 돌아왔어요. 리본, 실, 바늘, 글루건을 준비해주세요. 긴 리본을 1cm 정도 겹치게 반 접어주시고요.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세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접은 리본을 사진에 보여드린 대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당겨서 세 번 정도 돌돌 감아주신 다음에 두 번 정도 리본에 바늘을 통과해 주시면 끝! 어때요? 쉽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셔서 실밥을 정리해 주세요. 라이터나 글루건 사용 시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정리가 다 되었으면 한쪽에 글루를 발라주시고 반대쪽 리본을 꼭 붙여주시면 돼요. 잠깐 멍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10초 정도? 모양이 제법 갖춰졌죠? 중앙 리본은 양면을 붙이신 다음 1cm 정도로 접어주었는데요. 저는 주로 화려한 장식을 붙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혹시 장식을 붙이지 않으시거나 그냥 쓰실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세요. 이렇게 글루를 발라서 중앙에 감싸주시면 완성이에요. 이제 새콩이의 착용샷 보러 가실게요. 친구들, 게을러 터진 어묵이 오랜만에 리본을 만들었어. 귀찮지만 내가 모델을 해줬지. 흉아만 모델한 건 아니지. 나도 했다고. 내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웃기고 자빠졌네. 야, 김꽁지, 어묵 리본은 딱날 위해 준비했다는 걸 모르겠냐? 이 럭셔리 엘레강스 퍼펙트를 표현하는 건 나 김꽁이 뿐이라고. 이 하찮은 김꽁지야. 하여튼 잘난 척 대마왕이야. 나의 쌀알 미소로 흉아의 자존심을 뭉개주겠어. 어때, 나 겁나 이뻐서 질투나지? 아이고, 진짜 가소로워 못 봐주겠네. 근데 넌 왜 아까부터 옆에서 있는 거야? 방해되잖아. 그걸 몰라서 물어? 저기서 어묵이 손에 묻어 달고 간식을 흔들잖아. 이봐봐, 꽁탄이 저 녀석도 웃고 난리잖아. 이 자본주의자들 같으니라고. 김꽁지, 이 녀석 말본새하고는 너 좀 이따 뒤뜰로 나와. 이렇게 꽁이꽁지는 한판 붙들어 뒤뜰로 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꽁꽁 큐브.